되게 좀 괜찮지 않아요? 뒤에만 취직이 되는 세상이야. 그때는 막 브러쉬가 날아다녀요. 최근에 다비드 상에 저렇게 앉아있지. 얼굴이 없어. 없어. 시력이 안 좋으면 못 봐. 근데 너무 빛나가지고요. 맞아. 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셔왔어요. 제가 또 다니고 있는 순수 샵 선생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는 순수 청담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해나 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순수에서 일하고 있는 시오라고 합니다. 네, 저기 헤어쌤, 메이크업쌤이고요. 워낙 요즘 좀 뷰티 크리에이터. 난 메이크업 이런 거 헤어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예전에 같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싶어 했고 그 친구는 청담샵에 취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친구는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고 아이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 뭐예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친구가 청담동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청담동에서도 화보도 찍고 이런 걸 다 하니까 셋 다 청담동에 취직을 해보자. 미친 듯이 면접 이력서를 되게 여러 군데를 넣고. 어떻게 너 뭐 알바몬 이런 거에 떠요? 아니면 알바몬에 뜨는 게 아니고 샵에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열정. 열정. 아니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아니면 뭐 헤어팀 같은 경우는 헤어 인잡이나 이렇게 어플이 있어요. 그런 걸 알려줘. 헤어 인잡, 뭐 헤어짱. 오, 나 처음 들어. 이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미용하는 친구들이면 거의 다 알긴 하죠. 메이크업 종류? 저희는 DM으로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저희 샵에 이력서를 넣는 이메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SNS로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DM이나 아니면 오픈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 DM으로 취직이 되는 세상이야? 무슨 일이야? 전화를 드려서 샵을 구하고 계신가요? 뭐 티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 면접 날짜를 잡고 그 당시에는 이력서를 수기로 들고 갔어요. 말로만 해요? 아니면 이렇게 뭐 테스트도 해요? 만약에 경력이 없으면 그냥 바로 막내 일을 시작하는 거고 경력이 있으시면 그 경력에 맞는 직급 테스트라는 걸 봐요. 막내에 들어가서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닥을 쓰죠.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요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닥을 쓸고 닦고 그리고 메이크업 이렇게 다이 청소를 하고 아이돌도 뭐 연습실 청소부터 시작하니까. 아, 오, 너무 신기하다. 누가 연습생들을 위해서 청소해줄 거야? 자기들 해야지. 그래서 아, 자격증도 있어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을 해요. 선생님이 돼서 손님한테 메이크업을 하거나 헤어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학원에 커리큘럼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학원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학원을 저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학원에서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것도 미리 질의응답 같은 거를 시키더라고요. 어때요? 헤어 쪽은? 헤어 쪽도 마찬가지. 경력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반 샵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럼 쌤은 어떻게 이쪽을 하게 됐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앞머리도 잘라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워낙 공부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맨날 뭐 하면은 맞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진지하게 엄마한테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미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학원을 그때부터 보내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한 번도 이제 다른 일 해본 적 없이 미용만. 멋있다.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춤학원 다니고 노래학원 다니고 하면서 연기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걸 좀 찾았던 것 같아. 다 붙어있으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뭐라도 한번 해봐라. 맞아. 학원은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좀 괜찮지 않아요? 거리가?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지. 말이 되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너무 너무 다른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스텝 때는 진짜 박봉이잖아. 아, 저는 60만원에서 70만원? 초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 요즘은 그렇게 최저 임금 맞춰줘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이 궁금한 거예요. 요즘은 최저 임금 맞춰주나요? 완전 맞춰줘. 4대 보험도 들려있고. 맞아. 좋네 좋네. 휴무도 무조건 휴무도 챙겨주고 유일근무. 안 되면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이게 안 되면 이제는 불법이라서 나라에서 감사가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더 샵에 오래 근무하고 스태프들이 더 먼저 빨리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저 이제 퇴근 시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당연하고 그냥 선생님들도 그거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퇴근해 얼른 가 이렇게. 수익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디자이너 달면 확 높아져요? 어떻게? 아니죠. 아이돌도 어떤 노래가 빵 뜨면 되게 잘 되는 거죠. 맞아. 저희도 인스타나 이런 어떤 특정한 피드가 딱
알고리즘을 타고 사람들 마음을 두드렸을 때 손님이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꾸준한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 근데 이날 이 선생님한테 예약을 걸었는데 이 선생님이 없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약속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 내가 항상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속 내가 항상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수가 없네 잘.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되자마자 4년 정도는 아예 휴가도 안 가고 365일 중에 360일은 샵에 있는다고 해서 거의 연중무휴라고 저희가 할 정도로. 그러면은 계속. 제일 큰 수입원 광고가 있을 거고 방송이 있을 거고 해외 출장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수입원은 광고? 어떤 한 그룹을 만든다던가 어떤 연예인 맞는다던가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역시 광고주 주님! 주님 최고시네요. 주님들이 여러 살이시네. 저희한테도 항상 주님이에요. 그럼 요즘 트렌드 어때요? 요즘에 아무래도 빛나는 피부 표현. 예전에 물광으로 피부 표현을 했다면 요즘에는 윤광 느낌으로 하이라이터 광 같은 느낌. 빛광. 글레이즈드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빛이 나기는 하는데 피부 자체가 도자기 인형처럼 반짝반짝. 피부가 좋아서 나는 광. 그런 느낌이죠. 그럼 제품 추천 같은 거 해줄 거 있어요? 아, 일단은 근데 윤광 표현을 하려면 피부가 진짜 좋아야 돼요. 왜냐면 요철이 있으면 이 하이라이터나 이런 걸 했을 때 피부가 이렇게 오돌토돌한 게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스킨케어 제품을 일단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또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히친자거든요. 히알루론산에 미친자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사실 피부에 흡수되는 양이 정말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입자가 크면 이 히알루론산 자체는 나노 단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피부에 엄청 흡수가 잘 되는데 이거를 스킨 대신에 퍼스트 에센스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피부에 닿게 하는 게 입자가 굉장히 작은 단위니까 피부에 바로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신박한 아이거든요. 얼굴 살을 빼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 이게 효과가 있겠나? 왜냐면 사실 피부에 바르는 게 지방을 빼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르면 피부에 침투를 해서 지방세포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야. 윤곽조사 한 병 정도의 용량이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두 병 정도의 용량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 아니고. 저도 이미 추천을 받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바르면 되게 붓기를 쫙 빼줘가지고 촬영할 때 좋은 얼굴 컨디션을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 발라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추천을 받았거든요. 연예인 언니한테. 프로필 언니.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웨딩 이런 거 찍겠다. 또 뭐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광 느낌이 트렌드라고 광이 굉장히 균일해 보이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을 내려고 그럴 때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걸 써주시면 좋아요. 이거 데이지크 건데 이번에 완전 초신상이거든요. 예쁘다. 품절 대란이 났더라고요. 진짜? 3번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 네. 원래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투페이스드가 정말 착붙이고 너무 입자가 고운데 한국에 안 팔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은은하다. 그죠? 창백하게 하얗게 빛나는 것보다 조금 핑키시하네요. 요즘 트렌드 어때요? 태연은? 얼굴이 윤광인 것처럼 모발도 조금 촉촉하고 외태형? 네, 외태형.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볼륨.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륨을 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볼륨 위주로 제품 좀 챙겨왔어요. 좋아요. 추천해주세요. 우선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샴푸 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샴푸도 조금 볼륨 있는 거 아니면 두피 세정이 좋은 거 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쓰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모발이 너무 얇고 힘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언니가 머리 파마하러 왔을 때 제가 추천해줬던 샴푸. 맞아요. 바로 이 트리셀 제품입니다. 얼마나 많은 샴푸를 해봤겠어요. 샴푸 추천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많이 보내주세요 샴푸를. 요즘 좀 좋다고 요즘 느낀? 좋다고 느낀 제품인데 또 언니한테 이게 광고가 맞아요. 들어왔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추천하는 제품 아닌데 반가워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이걸로 까봤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데이랑 나이트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나이트가 너무 좋아요. 두피 세정이나 뭔가 두피 각질, 건조한 거 이런 거 좀 잡아주는 제품으로 저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는 사람이거든요. 데이용은 왜 좋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본 볼륨이 되게 잘 살아요. 낮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머리가 윤기나고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이런 샴푸를 쓰면 너무 건조하고 푸석거리고 모발에 윤기가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은 아침 저녁으로 또 나뉘어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는 이 데이용 써가지고 조금 윤기나고 볼륨 있게 케어하고 저녁에는 꼭 이걸로 세정을 좀 꼭 꼼꼼하게 하는 편이랄까? 저는 이제 하루에 두 번 감진 않는데 저녁에 감을 때도 있고 아침에 감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데이용으로 하고 이거를 쓰면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확실히 두피가 엄청 개운하고 세정이 좀 잘 되는 느낌이 잡혀서 아 이래서 좀 따로 쓰는구나. 아마 데이용에는 오일 성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한올한올을 조금 코팅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메이크업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메이크업이고 이거는 스킨케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쓰긴 해요. 두피가 머리 피부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정력이
좋다고 해서 또 독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네. 촉촉해요, 두피가. 전 두피가 좀 너무 예민해서 최근에 제가 붙임머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피가 너무 땡겨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얘를 쓰고 나니까 그게 싹 잡혔어요. 아무래도 두피를 좀 케어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메이크업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손님 옆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향 좋은 샴푸를 굉장히 좋아하고 향 되게 좋아요, 맡아봐요. 아, 향 되게 좋다. 고급져, 되게. 가져가도 되겠어. 나 그냥 네가 사서 쓰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운동 많이 쓰라면서요. 올리브영 바로 앞에 있잖아. 올리브영 가서 회사. 트리셀도 얘 단독 기획 세트로도 나온대요. 그거 사. 올리브영 세일하면 또 가져야 돼. 세일 이거 아껴 쓰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꼭 개 타세요. 샘 포함. 네, 저도 꼭 개 타겠습니다. 네, 저도 개 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촉한 게 조금 더 트렌드다 보니까 왜? 오일. 사실 이제 웻 헤어라고 하면은 일본이 먼저였어요. 진짜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뭔가 이 웻 헤어 제품을 썼을 때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한 제품은 사실 다 일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이제 선물이 들어와서 쓰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섯 번째 사비로. 왜 이걸 쓰냐면 네. 웻 오일을 쓰면 아무래도 이제 오일이다 보니까 기름이 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써야 돼. 피부에 닿으면 여기 여드름 나. 근데 얘네들은 사실 처음에 목적성이 아토피 피부 환자 피부에 바른 오일로 나왔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헤어 제품을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끝머리에 조금 바르면 촉촉하기도 한데 잔머리 같은 거 조금 발라가지고 이런 데 잔머리 정리하면은 좀 깨끗해져요. 그래서 언니가 맨날 이거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맞아. 맨날 이렇게 맞아. 좋으니까. 피부에 좋으니까 맨날 이렇게 그래. 발라. 거기 조금 발라주면은 뽑은 것 같은데 지금? 괜히 근데 이게 뭐든지 제품을 알고 쓰면 더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이것도 뭐 제가 뭐 10통이 뭐야 한 20통을 썼는데 뿌리 볼륨 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볼륨 샴푸하고 저는 볼륨 무스를 발라요. 이렇게 우와 오, 강력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 쪽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귀 옆에 이렇게 바르고 근데 꼭 무스는 잘못 쓰면 떡질 것 같아가지고 바르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리면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제가 사실 이 콘텐츠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샵을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그때 내가 단점 샵과 지금 샵이 너무 다른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랑 스태프들한테 정말 진짜 너무 무서운 아유 그때는 막 브러쉬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막 꼬리빗이 진짜 꽂혔다고 머리 막 꼬리빗이 뒤틀키고 브러쉬 브러쉬 내 말 못 듣니?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늘 항상 있었는데 쌤들이 지금 어쨌든 디자이너가 이제 된 거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근데 쌤들 너무 잘해주는 거야 스태프들한테. 아, 진짜 달라졌어. 네. 저 어렸을 때 꼬리빗으로 꽂혀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꼬리빗으로 이렇게 배에 이렇게 꽂혔어요. 이렇게. 배를 찍어? 너 뭐 이렇게 옷 벗고 싶냐? 밥줄로 흡족하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안 될 것 같고. 나도 그랬어. 너는 지금 써? 너 가고 싶냐? 너 가수가 하고 싶니? 너 가수 안 하고 싶니? 이러면서 스태프들이 힘든 거는 사실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좀 다 없어진 거거든요. 맞아. 새벽 출근을 해서 퇴근을 못 하고 뭐 3시간씩 그치, 자고 그치. 출근을 다시 또 로테이션을 해서 나오는 근데 저희 애들도 좀 그렇게 일하긴 해요. 아직도. 그리고 일단은 디자이너가 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것도 애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루토나 이런 만화 보면 그 시련을 막 즐기잖아요. 아, 이런 마인드 너무 좋아. 근데 나도 그거 그랬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하면서 살았어. 그 마음으로 그냥 버텼구나. 그쵸. 잘 된 사람들 공통점인 것 같아. 좀 성공한 사람도 그런 스토리도 있어야 어디 가서 또 얘기할 것도 맞아, 생기고 맞아. 근데 샵 선생님들 참 궁금했던 게 대신에 일찍 자지 않아요? 저 10시에 자요. 이거 근데 일화가 있어요. 이 썸을 못 타요 언니. 다른 사람들은 막 12시에 한치에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럼 어쩌나. 그럼 어떻게 그 연애 못 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 못한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언제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개팅할 때 내가 단골 멘트. 저희는 주말에 무조건 일하거든요. 쉬는 날 딱히 없어. 근데 휴무도 이게 있어요. 전날까지 내가 휴무인지를 몰라.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애들이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해준 남자친구 만나야겠다. 절대 못 만졌기 때문에. 아니면 화장실 갈 때 잠깐. 아니 핸드폰 아예 소지를 못하게 해요. 아이돌보다 더 빡센데 이거는? 그래도 예전보단 좀 자유로워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을? 근데 저도 원래 일반 샵에서 디자이너까지 하고 청담동으로 다시 온 케이스거든요. 다시 오려면은 직급으로 봐야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스텝 생활을 다시 했어요. 막내부터는 아니고 조금 쳐주지. 그 전샵에서 네. 매출 1등인 디자이너였거든요. 돈도 되게 잘 벌었었어요. 뭔가 이 미용에 대한 열정? 내가 한 머리가 다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남아가지고 유행을 선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꿈을 이뤘네. 맞아요. 꿈 이룬 스타일. 그래서 중간발 헤어 하고 있잖아요.
주먹 봤어요. 또 요즘 보니까 아이돌 붓기차 이런 거 되게 한참 유행하잖아요. 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할 말 있잖아요. 아이돌 붓기차를 순수에 처음 들여온 사람 저거든요. 목화솜처럼 제가 들여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어? 예전에 제가 유닝에서 일을 할 때 그때 현식 오빠가 저희 샵에 이제 신문물을 퍼뜨려줬죠. 녹차에다가 시럽을 두 펌프 넣어서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항상 AS를 했는데 보검이가 그걸 마시고 너무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걸 오실 때마다 찾아서 그게 이름이 보검티가 됐었어요. 제가 이제 유닝을 그만두고 순수로 왔는데 상혁 오빠가 좀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그거를 제가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음을 열심히 하려고 그 오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빠도 오실 때마다 찾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옆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티. 그 일을 한참 8년 정도 지났는데 옆티 한 잔만 이렇게 하면서 옆티를 계속 A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상혁 오빠 저희 샵에 이제 다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샘물 다녔을 때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요? 아니면은 그 박형식 님이 딴 데서 갖고 온 거 있을 수도 있어. 나 2016년이네. 어디서 본 거? 어디서 본 거? 런분 원조를 아신 분은 댓글로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좀 샵들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연예인이 어떠다가 이 샵을 하게 되는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신인이거나 이러시면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텝 때 출장을 다녔었어요. 샵을 옮기고 나서 선생님을 찾는 과정에서 예전에 시우 언니가 우리를 출장 다녔었는데 언니한테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또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맞아.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고 연예인분들이 샵을 옮기시기 전에 테스트라는 걸 해서 맞아. 최소 세 군데 정도 가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본인 마음에 들고 맞아. 회사에서도 이분의 이미지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로 나온다 하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맞아요. 예전에는 온전히 다 인맥으로 맞아. 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중국 아이돌 출장을 푸켓으로 갔었어요. 지금 뭐 12시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없었어요.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완전 있어요. 그때는 저희 드라마 밤새면서 찍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드라마 안 배우들 절대 안 하고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끝! 응. 그래서 그 당시에 푸켓에 갔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왜냐면 너무 더운 나라고 습한 나라니까 6시부터 일어나서 하고 호텔 들어오면 2시 그러면 이제 온몸이 땀이랑 바닷가였어요. 심지어 한국 돌아왔는데 손이랑 목이랑 이런 데가 다 이제 수두처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햇빛 아니에요. 저희도 약간 이런 건 비슷한 건데 제주도에 출장을 갔는데 성산 일출봉에서 내가 뜨는 걸 봐야 돼. 해야 돼. 멤버 6명이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하고 아침에 그 등산까지 맞아. 하고 해를 봐야 되잖아요. 헤어 메이크업을 새벽 2시에 시작했어요. 근데 연예인만 그 성산 일출봉을 오르는 건 아니라 스태프들도 다 올라야 되잖아요. 성산 일출봉 오르고 무슨 죄야? 제가 또 자전거 타는 일정이 있어요. 저도 자전거 타고 저희가 철인 3종 경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태프 때 있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가짐 있어야지 샵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멘탈 싸움이다 진짜. 완전 멘탈 싸움. 근데 둘 다 약간 좀 뭐 연예인을 좋아할 거나 이런 거 딱히 없었나 보네. 없었어. 맞아. 근데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연예인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팬으로 남는 게 좋은 거 같고 옆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니까. 면접 볼 때도 항상 갖고 들어오면 힘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샵은 더 그래요. 네, 실제로 오랫동안 일하고 버티는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환상이 전혀 없어요. 머리 다 떡갈고 오고 이러는데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야. 일어나서 바로 가는 곳이 샵이니까 맞지, 맞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뭐 눈곱도 떼줘야지. 그럼요. 정리하시라고 가위도 드리고 이렇게 그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잘 해야 되니까 에피소드 있어요? 뭐 실물가 김옥빈 언니를 처음에 봤는데 시상식이었나 봐요. 드레스를 입고 헤어 메이크업을 마친 상태를 제가 딱 본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리가 요만하고 키도 너무 크고 아우라가 느껴진다고요. 또 있어요? 저는 이동욱 님. 이동욱 님? 왜 다비드상에 저렇게 앉아있지? 당연히 연예인분들이 뚜렷하시고 이목구비가 뽑혀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외국인처럼 뽑혀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하얘서 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 그리고 최근에 라이즈 원빈님 봤거든요. 너무 잘생겼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은 하늘에서도 깜짝 놀라. 아! 더 깜짝 놀라. 네. 얼굴이 없어. 시력이 안 좋으면 못 봐. 근데 너무 빛나서 보여. 맞아. 진짜? 진짜 너무 좀... 얼굴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은... 그러면 본인들이 담당했을 때 그 쌩얼을 보잖아요. 쌩 뭐 두상이나 머리 숱 상태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랬을 때 좀 다... 저... 있어요. 지영 언니. 두상이... 두상이 너무 예뻐서 내 두상 제가... 어때요? 언니 두상 너무 예뻐. 내가 멘트를 잘못했는데. 아니야. 뭐 어떻게 예쁜지 궁금하다. 드라이할 게 없어. 냅다 묶어도 예뻐요. 연예인 빨을 헤어가 받은 거지. 할만 나겠다. 할만 나죠. 그냥 간지만 내주면 되거든요. 좀만 해도 예쁘게 나오니까. 네. 또 있어요? 약간 진짜 모공도 없고 막 이랬던.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데 모공은 엄지가 아예 없지. 모공은 엄지가 진짜 없어. 진짜요? 엄지야. 넌 땀이 안 나겠다. 진짜 깐달걀. 이 사람 왜 이렇게 환불 잘 받아?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그쵸? 있어. 완전 나는 있어. 있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받지?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누구? 은채. 홍은채. 실물을 보면은 되게 미스코리아 같아요. 키도 되게 크고. 아 그리고 되게 뽑혀 있어요. 여기. 두상이 장두영 주복가. 우리 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키도 굉장히 높고 이목구비가 되게 뽑혀 있으신데 화면에서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이렇게 엄청 그 수지님처럼 수지님도 실제로 보면은 진짜 왁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막왁왁 이렇게 막 이목구비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화면에서는 막 첫사랑의 아이콘 포커스 실물로 이렇게 막 근데 또 비율이 안 좋아도 화면에 되게 잘 나온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 있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 진짜 많아.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진짜 연예인 해야 되는구나. 맞아. 이런 사람 되게 진짜. 많고 미담 같은 거 없어요? 미담? 드라마 끝나면 패딩 하나씩 돌려. 아유 그거는 그거는 미담 축에서 뽑아서 나. 아 그럼 선물도 막 많이 받아왔어요? 너무 많이 받죠. 제가 해드리는 배우 언니 오빠들은 명절 때마다 집으로 선물 보내주세요. 우와. 강 오빠도 그렇게 그 상품권을 주세요. 너무...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시술을 했잖아요. 네. 유리 언니가 회복하라고 저에게 장어를 보내주셨어요. 괜찮니? 이거 먹고 회복해. 그래서 저한테 장어를. 오 감동이다 그것도. 너무 감동이죠. 이게 뭐라고? 저는 남주 김남주 언니 해드리고 있는데 남주 언니가 원래 스태프들한테 베푸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드라마 같이 맞춰봤는데 제 스태프들이 출장을 나가잖아요. 애들이 드라마 다니면서 패딩을 한 3개인가?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매번 끝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시는데 그 맛있는 게 소고기, 해물 뭐 이런 걸 다. 네 오늘 순수 청담 본점 해나쌤, 시오쌤과 같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얘기 네,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쌤들 이제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우리 해나쌤도 인스타그램에 되게 좋은 헤어스타일링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